전 세계가 미쳐버린 달, 고, 나. 한국에서는 뽑기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 이런 글이 떠돌았어요. 원래 달고나가 뽑기와 다른 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뽑기와 달고나는 서로 다른 거였는데 애들 모르는 뽑기와 달고나의 차이. 달고나 뽑기가 다른 거라고요? 그냥 이름만 다른 거 아니었나요? 잘 알려진 것처럼 설탕을 녹여서 만드는 이 과자의 이름은 여러 개입니다. 지역별로 부르는 말이 다르거든요. 서울과 경기에서는 뽑기, 대전과 전라도에서는 띠기, 경북 국자, 경남 쪽자, 부산에서는 똥과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달고나도 특정 지역에서 설탕과자를 부르는 애칭 아닐까요? 서울 경기권 분들은 설탕 녹여서 쏟아 넣은 걸 달고나 그리고 뽑기라고 얘기를 하시고, 달고나와 뽑기 모두 서울과 경기에서 설탕과자를 부르는 말. 그럼 달고나와 뽑기는 결국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옛날 저희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 사각에 포도당을 쏟아오고 같이 녹여서 먹던 그게 이제 원래는 달고나라는 용어를 썼고요. 달고나와 뽑기는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 백과사전에도 달고나는 포도당 덩어리를 녹인 다음 소다를 넣어 만든 과자, 뽑기는 설탕을 녹인 다음 소다를 넣어 만든 설탕과자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포도당을 녹여 만든 달고나가 더 맛있고 더 비쌌다는 증언도 있어요. 하지만 포도당으로 만든 달고나는 상온에 놔두면 곰팡이가 잘 생기고 가격도 설탕보다 비싸서 점차 사라지게 됐고, 현재 와서는 조금 모든 그 설탕을 녹여서 만드는 설탕 과자를 달고나라고 하는데, 정리하면 포도당으로 만들면 달고나, 설탕으로 만들면 뽑기였는데 포도당 달고나가 사라지면서 설탕으로 만든 과자가 자연스럽게 달고나 또는 뽑기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모양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풀어오른 설탕 덩어리를 누르개로 눌러 평평하게 만들고 모양틀을 찍어주면 우리가 아는 달고나 완성인데, 뽑기와 달고나의 관계는 뭐냐? 그거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달고나는 뽑기를 만들기 위한 기본 준비물이었던 거죠. 빵빵하게 부풀어오른 상태가 달고나, 모양틀까지 찍어놓은 상태가 뽑기라는 겁니다. 달고나 커피가 설탕하고 우유하고 넣어가지고 400번을 저으면 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달고나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모양틀을 찍지 않았으니 뽑기 커피가 아니라 달고나 커피인 거죠. 달고나와 뽑기의 알쏭달쏭한 관계, 달고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뽑기와 어떻게 구별하는지보다 중요한 건 사라져가던 추억의 간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게 됐다는 사실이겠죠.